안녕하세요. 골프의 정석 올드스윙 손용식입니다. 오늘은 임팩트와 그립의 연관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확한 임팩트를 위해서 어떤 연습을 많이 하시나요? 백스윙, 다운스윙,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이렇게 많은 연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팩트가 정확하지 않다면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립을 먼저 확인해보는 게 좋은데요. 그립은 두 가지 유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손바닥으로 잡는 골퍼입니다. 그립을 이렇게 손바닥으로 잡았을 때 클럽 헤드를 들어보면 클럽 헤드가 이렇게 오픈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클럽 헤드가 이렇게 오픈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백스윙을 오른쪽으로 하는데 백스윙의 반대 방향으로 그립을 잡고 있기 때문에 클럽 페이스가 열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많은 골퍼분들이 이 클럽 페이스를 열리지 않기 위해 스퀘어로 하는 방법은 손을 이렇게 안쪽으로 넣는 어드레스를 많이 취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안쪽으로 넣은 상태에서 백스윙을 시작을 하면 오른쪽이 막힘으로써 백스윙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백스윙을 해주기 위해 팔을 과도하게 이렇게 돌려서 올라가는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면 탑스윙에서 클럽 헤드가 굉장히 열림으로 임팩트를 맞았을 때 별도의 보상 동작 없이 오게 되면 공은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많은 골퍼분들이 이 보상 동작을 취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클럽이 열리지 않기 위해서 과도하게 손목을 닫아주는 동작을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닫아주는 동작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공의 구질이 똑바로 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임팩트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서 손목의 사용이 과도하게 많아지게 되면서 임팩트가 맞기 전에 클럽이 과도하게 풀어지는 현상에 의해 뒷땅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손바닥으로 잡는 그립이 아닌 손가락으로 과도하게 덮어잡는 그립을 알아볼 건데요. 그립을 이렇게 위에서 과도하게 말아잡았을 때는 조금 전에 손바닥으로 잡은 그립과 반대로 클럽 헤드가 이렇게 닫히게 됩니다. 클럽 헤드가 이렇게 닫히게 되는 이유는 조금 전과 반대로 팔과 손을 과도하게 말아잡기 때문에 이렇게 클럽 헤드가 닫히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클럽 헤드가 닫히는 동작을 보상하기 위해서 손을 과도하게 밀어서 어드레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 상태면 벌써 클럽 헤드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닫혀져 있기 때문에 백스윙을 올라갈 때 클럽 헤드가 닫히고 탑스윙에서도 클럽 헤드가 과도하게 하늘을 보면서 닫혀있기 때문에 보상 동작 없이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 공은 좌측으로 날아가는 샷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좌측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많은 골퍼분들이 또 다른 보상 동작을 취하게 되겠죠. 손을 이렇게 과도하게 밀어치는 겁니다. 공이 좌측으로 감으로써 좌측으로 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 손을 밀어 때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쳤을 때 처음에는 공이 똑바로 가고 좋은 샷이 나올 수가 있지만 점점 훅이 발생을 하면서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더 밀어치는 샷이 나오면서 들리는 탑핑의 문제와 반대로 이렇게 치키닝이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이 두 가지의 그립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가 이 두 가지 유형 중에 한 가지에 해당이 된다면 나에게 맞지 않는 그립을 잡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나에게 맞는 그립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발 사이에 클럽을 놔줍니다. 그 상태에서 헤드를 놓고 어드레스를 취해보는데요. 이 상태에서 임팩트 자세를 만들어봅니다. 여기에서 클럽 헤드가 이렇게 열리는 골퍼분들은 그립의 위치를 손 바닥으로 잡았기 때문에
조금씩 손 가락 쪽으로 내려잡음으로써 클럽 헤드가 스퀘어가 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게 좋고요. 반대로 클럽 헤드가 이렇게 닫히는 골퍼분들은 손가락의 위치에서 손바닥 쪽으로 조금씩 그립을 옮겨주면서 그립을 스퀘어되게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잘못된 동작은 스윙의 규정으로도 가능하지만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립을 먼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